자. 형님은 이제 형님 노래 못 부르겠네요. 부르는 꼬라지 들어보니까. 표정 풀어라 뒤지기 전에. 아니 노래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예, 노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멘탈 털린 척 방종각 잡아라 이시발년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잠깐만. 채팅창에 억지 앵콜 나오는데 좀 해주라 해줘. 우와 우리 코트님 너무 잘해요. 앵콜 해줘요인. 적당히 못해야지. 쉬는 동안 목에 비계 뒤지게 꼈네. 이비우치오 세기. 사대기 좋으나 때려버리고 싶네. 모르겠다 그만해라. 미스터리 좀 해줘 이슈이발. 원래였음 블랙나사 했을 텐데 지은죄가 있어서 꾸역꾸역 참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형님. 어떻게 해? 배빵 존나 마려워. 멘탈 좀 잡아라 친구야. 태훈아 좀 뭐하냐 너? 이 씨바 새끼야. 형 예약 잡아줄까? 기분 너무 꿀꿀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10 미니로 예약해둔다 형. 노래 부를 때 호흡 곤란하던데 건강 괜찮은 거지? 이거는 청라 시내 가서 해피엔딩까지 지르고 와야 풀리는 거다 이번. 지금 자신이 열받아서 오토방구 타고 질주하고 싶은 무멜라이더면 개추. 눈치 좀 마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방송 끄고 싶은 건 아니고요. 형님 사회 초년생 첫차 추천 부탁드려요. 연어는 차 좀 몰아보고 따려고요. 아니 랄프야 뿅망치로 후려갈겨라 진짜.
그만해. 새끼들아. 이 형 존나 좋은 형이야. 감사합니다. 왁구님 고맙습니다. 빨리 해라. 시입하려나? 노가다 해서 번 돈 쏜 거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화살촉. 담배 너무 펴서 노래 부를 때 발에 끓는 소리만 들리네요. 아, 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멘탈 나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끝나고 마방이. 아,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 저기 제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방송하려는 게 아니고요. 할 건 다 할 건데요. 지금 막 하는 것만 다 잘 안 되고 말도 못 하겠고 주눅 들고 기죽고 민망하고 그래서 조금만 한 진짜 한 3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3분 동안만 조금만 예, 좀 조금만 예, 죄송해요. 예. 이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방송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예. 3분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정신 좀 차릴게요. 진짜 미안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죄송해요. 아. 조끼 중대 요풍 너한테 다 빨리고 있다. 처먹을 때는 신나서 처먹더니 주격해고 싶네 개식새기가. 원래 같았으면 쌍욕받고 한명 모대궁 잡아 쫓쳐야 되는데 지가 한 짓이 있어서 그 짓거리 못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기읍. 그 말도 맞고요. 예. 전전역혀 이시발. 아이고. 아, 너 이렇게 병신 찐따 같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해보려다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너무 이게 큰 거 같네요. 네. 아, 이거 알겠다. 그냥 이거 돼지특이야? 이 색이 이거 10권쯤 온 거야? 이거 완전 개또라이 색이네. 예. 시입할 밤새고 노가다 출동해야 하는데 미스테리까지 안 해주면 고소 넣는다. 예예예. 예, 예. 아예 할게요. 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좀 조금만 정신 좀 차리고 하면 안 될까요? 진짜로. 예. 뭐 좀 정리 머릿속 좀 정리 좀 하고. 미스테리 하라고 이시이팔. 예. 형 멘탈 잡아요. 힘내요. 응원해요. 그나저나 인천에 제일 좋은 마방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형님 저 얼마 전에 면허 정지 먹었는데 급드라이브 가고 싶네요. 시동 켤까요? 아니요. 밥상만 차릴 줄 알았지 정신은 왜 못 차리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예. 야 30초 남았음. 형님 양치하고 올 테니까 컨텐츠 대기시켜놔라. 예. 코트형 유튜브로 형 극대노하고 웃지져서 꽃가 하는 거 보고 팬돼서 왔습니다. 꽃가 또 해주세요. 기분이 우울할 땐 태훈아 있잖아. 이벤트가 필요해. 전환이 필요하다. 삭발 가자. 이거 삭발해야 돼 너. 네 업보다. 아 불쌍한 척하지 마. 자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신 차려 갑시다. 정신 차리자. 진짜 정신 차리자. 아 멘탈 한번 나가면 잡지를 못하네. 나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방송을 12년 했는데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아 병신 같아. 잘 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기쁜데 안 될 때는 막 그냥 계속 무너져 내리네. 아 왜 이러냐. 길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그 사죄를 드리고 그 예, 삭발은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삭발은 좀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좀만 예 어 오케이 가자 미스테리 가자. 역시 삭발 노래가 최고긴 해. 이제 가보자. 네. 자 링크 아 그 저 어제 그 텍스트장 열면 됐지? 네. 형님 다음 주에 인천으로 출장 가는데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솔직히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 금지어 좀 넣어도 될까요? 마방이라는 그 단어를. 예. 좀
금지어 이제 내일부터 넣고 좀 할게요 이게. 아니 왜 아니 이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좀 너무 민망해갖고 이게 그냥 한두 번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하지 마요. 업보야 그냥 해. 과거를 부정하지 마. 아니 화는 안 나요. 화는 안 나고. 오빠 우리 황제 살롱 안마 왜 안 와? 오빠 기분 좋게 해. 오빠 슛을 금지어 한계를 시작으로 코청 교육대 시작한다 애유. 그건 아닙니다. 자, 아 진짜 정치 차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진짜 분위기 좀 잡고 갈게요. 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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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싸게 따먹는 법 강의 컨텐츠. 오늘은 미영이로 예약해드릴까요? 소리 좋으나 크게 지르고 화 한번 내고 시작해주라. 안마 하면 윤태훈, 윤태훈 하면 안마. 당신한테 까방권 대신 마방권 드리겠습니다. 오빠 쌍만론? 괜히 얘기 꺼내서 어그로 끌리네. 너가 메이저는 맞는 거냐? 랄프야 오늘 투샷 예약 잡아야겠다. 좀만 더 하면 극도 보여줄 거냐? 태훈아? 근데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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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가 너무 크니까 쓰나미로 오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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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형 곱하기 정모 마방에서 하는 거 어때? 끝나고 후기 썰 풀고 재밌겠다. 전국에 마방 간 거 걸리기 버서스 유출. 오빠 뒤집어. 이비응신 돼지 울겠다. 형 이제는 익숙하잖아. 사건사고 날 때마다 이런 식이 다 있었잖아. 키우 키우. 코트야 멘탈 나간 척 연기지? 방송감이면 인정한다. 개웃기네 마방권. 온다 온다 나온다. 나에 대한 온다 온다. 와라 태훈아 와봐라. 이씨바 새기야 와봐라. 왜 아까 샤브샤브 면 안 먹고 국물 먹었냐 고깝지네. 키우 키우 비응실련 꼬마트방 꼬마트방 만만세 크아크아. 아까 샤브샤브 집게로 고기고기 초 먹을 때까지만 해도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왜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아, 아. 오빠 오늘 애인 모드. 오빠 오늘 서비스 좋아. 오빠 와 근데 얘한테 초이스 당하면은 깔려 뒤질 듯 더블로 줘라. 오빠 뒤집어 엎드려. 얘들아 이거 지금까지 매니저들이 짜놓은 대본으로 멘탈 나간 척 연기하는 거다. 코트 원투데이 보냐? 면 먹는 거 보려고 20년을 기다렸어 내가.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하하하하. 마방권 님 탄생했다. 자 아 야 시발 새끼들아 그만해. 우리 코트 형 기 살려주자. 오빠 3만원. 아 네. 코모트지 코마트방 LI 청나꿀귀 이응 이응 도색독 돼지련. 이제 슬슬이다 미스테리해라. 형님 방송은 역시 전자녀가 야무집니다. 아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쇼타임? 롱타임? 한번 네. 울어주거나 한번 화내주면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해주면 안 돼? 와봐라 태훈아 이 씨바 새기야 와봐라. 안오나 와봐라. 죄송합니다. 예. 나에 대한 안마만 왜 이렇게 대충인 건데. 오빠 몸 크니까 더블 오케이? 그 애들아 그러지 마방 그러지 마방 좀 봐주자. 그러지 좀 마방. 애들아 이제 그만하고 미스테리 보자. 미스테리 마렵다. 안마방에 리얼돌 여친도 데리고 가도 되나요? 표정이 극락 갈 때 표정인데
혹시 책상 밑에 너만의 작은 마방을 차려놓. 나에 대한 서비스가 오히려 엄격한데. 네가 선택한 안마방이다. 외견이 금치고 말했냐. 오빠 앞으로 위에서 3초 할 거면 돈 더 내. 왠지 아빠 양파 먹을 때 눈빛이 고녕 맛있었지 하는 표정으로 먹더라. 전자녀로만 방송 가능한 DJ가 있다. 3만원 또 주세요. 오빠 열심히 할게요. 개코밖에 생년내 시험을 해라 빨리. 아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들. 성명원대 친구차 빌려서 가는 회사 보나서 어떻게 현금 100만원 있긴 한데.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어 너무 창피하다 진짜 오늘. 아 죄송해요. 그 미스테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스테리 하는 걸로. 인천 마방 블랙리스트에 윤태훈 올라왔습니다. 몇 주간만 원정으로 다녀오십시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할게요. 자 시원하게 울어봐라 태훈아. 그걸론 부족하다. 자 그러면은 미스테리 할게요. 예 잠깐만요. 어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거가 예 그 어제 했던 건 삭제했구나. 뭐가 제일 재밌어? 너 다 봤니? 네. 어 어떤 게 괜찮든. 꼬물리에는 뭐야? 꼬그냥 그 저거예요. 꼬추를 빠는 거야? 동물 재밌게 보자 이틀치 일당 썼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살총님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형 미스테리 끝나면 너네 바로 자. 어? 어? 네? 형 미스테리 끝나면 바로 자라고. 이종규 배. 아 근데 이거 다 하고 자야죠. 오빠 이거 바르면 조금 따뜻해 사장님. 사장님한테 걸리면 안 돼. 이종교배? 인간 이종교배 실험?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스테리 끝나고 좀 더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별풍 그 저 전자녀로라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자 갈게요. 부금 자 천천히 오래 해라. 소통도 해가면서.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 미스테리 첫 번째입니다. 방금 전자녀들로 이 새끼 오토바이 앞바퀴가 벌었다. 그만하세요. 자 전자녀 소리 잠깐 꺼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 좀 저기 했을 것 같으니까 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꺼놓고 할 때는 예. 제대로 합시다. 오케이. 인간 이종교배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침팬치는 DNA 차이가 1.6%밖에 안 된다는데 인간과 침팬치의 이종교배도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침팬치 주지 앤 뷰지에 교접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렇다면은 인공수정 방법이 있겠죠? 네. 어. 이게 이제 그 DNA 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침팬치는 사람과 사람족에 속할 정도로 인간과 유전자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제로 침팬치는 사람, 즉 호모 사피엔스와 종분화된 지 400만 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같은 침팬치 속에 속하는 침팬치와 보노보 원숭이는 200만 년의 시간 동안 서로 교미하면서 유전자 풀이 조금씩 섞여 있다는 사실이 조지아 대학교 진화 생물학 연구팀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현종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보노보 원숭이 같아요. 예. 다크모드 해드릴게요. 소련 국가의 국기네요. 이 발상은 놀랍게도 1920년대 실제로 실험된 적이 있었습니다. 1901년 말에 품종 개량과 인공수정에 성공한 일리아 이바노프 박사는 제정 러시아 시절, 아 러시아 이거 소련 아닌가? 예, 무튼 아 소련 맞지? 어. 제정 러시아 시절 이미 6천여 필의 말들을 인공수정해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 명망이 유럽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면양과 토끼, 소의 인공수정에도 성공하면서 각국의 생물학자들이 수학을 하려고 이바노프의 연구실로 득달같이 달라들었습니다. 1920년대 소련에서는 아낌없이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죠. 그러던 차 이바노프 박사는 인간과 침팬치의 교잡종 휴먼지를 만드는 게 이론상 가능하다며 모로 박사의 섬에 나올 법한 이 발상을 1927년 아프리카로 건너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암컷 침팬치의 난자에 인간 남자의 정자를 인공수정시키는 실험을 반복하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이후 아프리카에서 13마리의 수컷 침팬치를 공수해서 인간 여자 5명의 난자에 인공수정시키는 실험을 하려다 소련 당국에 걸려서 하라는 품종 개량은 안하고 뭔 병신같은 짓거리냐 라는 일갈에 바로 추방이 돼버렸죠. 이 사건은 미국 타임즈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이지 미친 실험이라는 정평이 자자해졌고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험 자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7년 중국에서 휴먼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암컷 침팬치에 인간 남자의 정자를 수정시키고 임신까지 성공시켰다는 것이 1981년 선양병원 병원장의 보고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시카고 트리뷴에서 뭐하는 짓이냐는 보도를 뿌렸고 중국 과학원 유전연구국은 실험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알고 보니 침팬치가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중단이 되었었고 지식인 계층인 과학자들은 당연하게도 홍위병들에게 뒤지게 처맞고 집단 농장으로 보내졌었습니다. 침팬치는 방치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휴먼지 실험을 연구 윤리로 인해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바라시 박사의 말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로 휴먼지를 탄생시킬 수는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끔씩 구평어 소리 나올 정도로 댓글이 병신같이 나는 씹새끼들 보면 암암리의 연구실에서 탄생시킨 휴먼지가 아닐지 이거는 그냥 예. 인간이랑 침팬치랑 교배를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휴먼지라는 것인데 그 이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페에 예전에 봤었어요. 그 인간 침팬치라 그래요. 지능이 그러니까 완전 침팬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이 산골에서 이거 자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랄프 씨가 혹시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거 혹시 봤나요, 랄프 씨?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이게 그 사실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DNA가 상당히 인간이랑 침팬지랑 어느 정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 궁금하기는 하나 이제 아무래도 좀
예수쟁이랄까? 이런 종교적인 뭐 그런 거, 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 때문에 반대돼서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비슷한 게,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은 예. 아, 예수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수쟁이 예, 발언 수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종교인들의 비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 링 못 찾았나요? 다른 분의 링크 그래? 그러면은 그냥 구글에서 침팬치 인간 이렇게 쳐도 안 나오네. 휴먼지라 치면 나오네. 여기. 휴먼지? 아니야. 내가 봤던 영상은 유튜브에 있었던 것 같아. 인간 침팬치 아, 그 닮은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아, 나 이거 봤던 사람 되게 은근히 많았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네. 닮은 사람 아니 말을 잘 못해요. 예, 원숭이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원숭이한테 길러진 인간인가요 혹시?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생긴 게 침팬지처럼 생겨갖고 머리도 침팬지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말을 잘 못하고 앞니빨이 이렇게 살짝 벌어졌어. 이건가? 링크 한번 줘볼래? 이거다. 링크 좀 줘봐봐. 드렸거든요. 오케이. 두 번째 저 사진 아닙니까? 약간 동남아 쪽에서 봤었던 아니 두 번째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건 아까 구글 검색에서 나왔었잖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요? 카페에 올려주면은 와, 아, 이거 찾고 싶은데 내가 한 모든 걸 다 스크랩해 놓지는 않아가지고 못 찾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어떤 그 동남아 쪽 필리핀이나 약간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언어 능력이 굉장히 그 저기 이거 2분 28초 흠이가 찾은 것 같아. 잠깐만. 그러면 실패를 거듭.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흠아. 이거 아니야. 아무튼 예 그 아무도 몰라? 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봤던 거는 전 솔직히 그게 이종교배에서 나오지 않았 그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외모가 너무나 닮았고 고화질로 동영상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랬었고 말을 잘 못하고 겁이 많고 쪼그려 항상 앉아갖고 막 웃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순수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찾으신 분 계시면 예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다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종교배 관련된 영화가 또 몇 개 있죠. 그 아까 얘기했던 스플라이스라는 영화도 좀 그렇고 예 그런 영화들이 좀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 침팬지 교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인간 침팬지 교배
어허 아니야 최근이고 어 맞다 이 사람이다 어 이 사람이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 사람이야 보여줄게 어 왜 여기선 안 나오니? Learning to balance on his own two feet. Keepers of court live wild animal park in Kent. Think he may have picked.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어 영상 올렸어요. 어 영상 올렸어. 오케이 보자. 미스터리. 이거 아니지. 아 링크 아직 안 올렸구나. 어. 줘봐봐. 아니 보여줄게. 봐봐봐. 진짜. 왜 링크를 안 줘? 준대매. 못 찾은 거야? 아니, 낚시였네. 낚시였어? 어 그래. 어 그러면은. 근데 그 영상 1분에 나오긴 해요. 그 영상 그 영상 나와야 초반에. 이 영상 이거거든. 이 사람이거든. 원숭이랑 카페 올라왔어. 오케이 볼게요. 아니, 제가 올린 그 영상이 맞다니까 이 영상이. 1분. 어 맞아. 어 맞네. 미스터리 클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봐봐. 어 휴먼지로 추정되는 아이. 봐봐. 봐봐. 맞지. 이 애가 부모를 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마을에 나타난 거야. 어. 부모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산속에서 울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데려와가지고 키운 거래요. 신체적인 특성이 침팬지랑 상당히 유사하고 어, 구강 구조가 침팬지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침팬지 울음소리를 내고 있고 겁도 많고. 봐봐. 흡사해요. 발성하는 것도 침팬지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봐봐. 그리고 지능 수준도 3에서 4세 수준의 아이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봐. 어. 결정적으로 직립 보행을 하고 있고. 과거 침팬. 어. 소리 입힌 거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난 이걸 보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종교배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일단 부모를 못 찾았대잖아. 산속에다가 그러니까 산속에 어떤 실험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어느 날 뭐 헬기 타고 저 뭐야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은 그런 과학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종교배를 시킨 거지. 어떻게 이제 그 저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를 세상 밖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알 거 아니야. 과학자들끼리 영상이 떴어. 해외 토픽에 나왔어. 저거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다. 인간과 침팬치의 이종교배로 만들어진 그 휴먼지구나. 어 일단 부모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울고 있었대잖아. 누군가가 데리고 있다가 내보낸 거죠. 예. 과학자는 알 거야. 아 이거를 누군가 어떤 미친놈이 실험을 했구나. 그리고 버리고 간 거지. 소두증이라고? 소두증. 아니야. 이 소두증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소두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머리가 봐봐. 왜 여러분들이 소두증이라고 자꾸 그런 그거랑 이게 비슷하긴 한데 봐봐. 결정적인 차이는 지능 수준. 어. 지능 수준이 3세에서 4세까지 인 거고 그리고 제가 보여줬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안아상용기가 엄청 튀어나와서 딱 침팬치형의 얼굴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소두정이 저런 울음소리를 내. 침팬치랑 똑같잖아. 또한 신체적 특성들이 침 흉부 현재 알려진 바가 없고
산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신체를 닮은 정도가 아닌 구강 구조가 침팬치와 흡사하여 발성하는 것도 침팬치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산속에 이런 그 과학실에서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왜 약간 인종차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휴먼지를 만든 이 과학자가 납득이 가려면 굉장히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나 이런 데 해가지고 이 애를 놔두면 아 좀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저 아프리카나 이런 좀 흑인 그 이런 분 저기 있잖아 뭔가 납득이 갈만하니까 이게 예. 그래서 하필이면 저기서 발견이 된 건 거지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지 참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나도 저 울음소리 내겠다라고 윤슬님께서 그러시는데 매니저 드릴 테니까 한번 내보실래요? 전화하셔갖고 예? 이 소리는 침팬지에서만 나는 소리예요.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안 돼. 이거는 딱 그 저기 이종 교배종이라고 봐야죠. 아무튼 뭐 휴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놀라울 건 없는 게 뭐 인간에게 위협을 주거나 그럴 뭐 저긴 아니잖아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예, 디스코드가 하고 굳이 이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가뿐 싸거든. 예. 자 토크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이 들어가서 자 봅시다. 어떤 게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바다 괴물 좋다. 정체불명 바다 괴물에게 공격받은 애고 이거 볼게요. 정체불명 바다 괴물에게 공격받은 미 해군에 대한 미스테리 썰입니다. 자 바다 괴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캐리비안의 적에 잭스페로우가 존나 간지나게 크라켄 이빨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고 현실에서 문어나 오징어가 선박을 습격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면 현실에서 가장 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왕오징어가 발견이 된 대왕오징어는 13m 정도라 구금이 좀 별... 괜찮다 이제 13m 정도라 선박을 정면 상대하기에는 사실상 체급이 딸리거든요. 말이 13m지 실제로 보면은 눈이 돌아갈 크기긴 한데요. 그래도 앵간한 배는 얘보다 크죠. 그리고 오징어가 아무리 힘을 써봤자 단단한 배에 시비를 걸 이유도 별로 없으며 그렇죠? 근데 역사상 딱 한 번 군함이 바다 괴수한테 공격받은 적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미합 중국 해군 호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8년 USS 스타인이 겪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8년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던 스타이노는 뭔가 거대한 물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거랑 부딪힌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든 미군은 선체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채팅창에 저거 오늘이 좀 지워주세요. 바다의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 소나가 작동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바다의 이 해군함에 있는 이 소나라는 이 레이더가 작동을 하질 않았는데, 이 배 밑에는 이렇게 음낭처럼 생긴 소나 돔이라는 커다란 이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뭔가에 부딪힌 게 분명했거든요. 사소한 고장은 아니었는데 이 소나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이노는 곧바로 작전을 중단하고 샌디에이고로 회항을 하게 됩니다. 뭐 제법 큰 사고였지만 뭐 그렇게 드물거나 신기한 일은 아니었죠. 왜냐면 바다에는 온갖 덩치가 큰 동물들이 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랑 충돌해서 보험금도 못 받고 이렇게 죽는 일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뭐 고래나 그런 거에 충돌해서 소나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항구에 들어와서 배에 있는 물을 다 빼고 소나를 살펴보는데 평범한 동물이랑 충돌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나는 엄청 두꺼운 고무로 감싸져 있는데 그 두꺼운 고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충돌로는 그렇게 될 일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그 찢겨진 고무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큰 발톱들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생물이 소나 돔을 휘감아 찢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살점이면 몰라도 발톱이라니, 바다에 발톱을 가진 생물이 과연 있을까요? 이 미 해군은 이 이빨도 아닌 발톱들을 수거해서 해양 생물학자들한테 의뢰를 맡겼습니다. 생각보다 대답은 빨리 나왔는데요. 생긴 건 대왕 오징어 발톱이랑 비슷하다는 답변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이 대왕 오징어라 보기엔 또 이상한 것이 있었죠. 대왕 오징어 촉수에 날카로운 발톱들이 달려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스타이노와 충돌한 괴물이 남긴 발톱이 이것들보다 훨씬 거대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정말 대왕 오징어의 발톱이라면 이 정도 크기의 발톱을 단 대왕 오징어의 총 길이는, 몸무게는 최소 45m가 넘는 엄청난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대왕 오징어의 몸 길이가 15m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의 3배가 넘는 크기의 괴물이 스타이노를 습격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괴물이 나왔다고 해도 미 해군이 딱히 추격해서 족칠 이유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 나고 보고서만 남아있었지만 USS 스타이노의 피격 사건은 미 해군, 아니 전 세계 해상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일하게 정체불명 거대 괴수에게 군함이 공격받고 그 증거물이 남은 유일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연 스타이노를 덮쳤던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타이노를 덮쳤던 그 괴물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바로 이 새끼입니다. 거북이처럼 보이는데요. 한글 이름은 겁목상어입니다. 영문명은 쿠키 커터 샤크라고 합니다.
크기는 쿠키 커터 샤크. 크기는 조그맣지만 이빨은 굉장히 살벌하게 생긴 이 쿠키 커터 샤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먹이에게 다가가 쿠키 커터 마냥 살점을 베어먹는 상어이기 때문입니다. 난 거북인 줄 알았네. 아, 샤크가 상어. 그렇지만 소나의 고무 부분을 먹이인 줄 알고 그것을 물어뜯은 것이었죠. 그리고 고무 사이사이에 박혀있던 발톱들은 이 쿠키커터 샤크의 이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금은 허무한데 이 쿠키커터 샤크 무섭네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결론이었군요. 때로는 이런 허무한 결과들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그런 미스테리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도 네스호의 괴물 알고 보니까 주작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이요? 목포는 내 고향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미제 사건인데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본 사람들 많죠, 이거. 그죠? 본 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예. 그 알이 워낙 잘 만들어서.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펄펄 끓는 납용에게 손집어넣기. 난 이게 너무 궁금한데. 갑시다. 펄펄 끓는 납용에게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실험이니까 재미가 없다고? 이거 재미없어, 랄프야? 네, 그냥 실험이에요, 진짜. 실험? 네. 응. 결과만 보자. 껐다 한번 켜주세요, 껐다. 알았어. 이거는 그냥, 예, 넘어갑시다. 껐다 켤게요. 오케이.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잘못 퍼진 정보. 인류 멸망 시나리오. 지구의 인구가 두 배가 된다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지구의, 많이 길어요, 이거. 많이 길어? 근데 흥미로워요. 흥미로워? 결론은 지구 좆된다는 거 아니야? 인간 때문에? 아,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길어. 너무 길고. 꼬물리에 한번 볼까? 꼬물리에? 꼬물리에? 조금 시간 되죠. 진짜 재미로 보는 정도. 재미 정도? 네. 오케이. 꼬물리 한번 보고 그다음 우주 한번 볼게요. 자, 꼬물리에 약혐이네. 약혐, 약간의 혐오가 있는 꼬물리에.
염소고추. 사슴고기의 맛과 비슷하다. 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편. 양고추. 고추가 스크류 고추네. 튀거나 쪄서 먹는다. 날로도 먹는다고? 양고추를? 맛은 오버쿡된 오징어 구이 느낌?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양고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엄청 꼬들꼬들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질감은 딱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오소리 감투 같은 느낌이라나? 오소리 감투나 양대창 같은 느낌? 양 느낌? 그치? 소고추 요건 뭐 워낙 많이들 먹었으니까. 사슴고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에 좋다. 야크고추 개고추 당나귀고추. 와 뒤지게 크네. 베이컨처럼 생겼는데 맛도 돼지고기랑 비슷하다고. 어차피 뭐 단백질이니까 뭐. 물범고추도 있네. 어느 미치광이 사냥꾼이 따로 물범고추만 떼서 파는 거 아닐까 했는데 수산시장에 종종 물범 응경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나보. 인간 다양한 고추를 가리지도 않고 잘 먹는 것으로 판정돼. 한의학에서 물개 주지는 정력의 으뜸이라고. 한약재 이름도 있다고. 끝. 그래 우주 보자. 우주구어 여기 있어? 우주는 없습니다. 그럼 왜 누가 우주 얘기를 한 거야? 왜? 아 우주 관련된 거 그냥 해보라고? 아 이건 별로야. 목포 이웃집 여자는 뭐야? 이것도 그 알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 알 아니고 일본. 일본 무서운 이야기야? 네. 귀신이 나와? 귀신 나와? 사람 무서운 이야기. 그냥 무서운 이야기인 거지? 네. 이거 하자. 이웃집 여자. 이거 뭐 공포는 아니래. 그러니까 뭐 귀신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약간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아닐까? 맞지? 일본의 그 기묘한 이야기가 존나 재밌었는데 옛날에. 일본이 그런 거 잘 만들어. 신박한 그런 이야기들 막 묘하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걸 잘 만드는 것 같아. 자 불 끄는 건 개우바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여자. 이 남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옆집 여자의 다리를 훔쳐보는 이 남성. 공포는 항상 당신 옆에. 밥 먹는 중인데 옆집 여자의 샤워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화장실로 가서 소리를 들으며 다음날 아침 시계를 보고 문을 열어 또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늘은 눈이 마주치네요. 무섭게 째려보는 여자. 당황한 남자는 급히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러나 여자는 엄청 불쾌한 표정으로 씹고 가죠. 그날 밤 창문이 열려있는 걸 확인한 남자는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집에 가서 변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소리가 들리자 침대 밑으로 황급히 숨는 남자. 아, 진짜 싫다. 기분 나빠 죽겠네. 더 이상 못 참겠어.
옆집 남자 때문에 성질이 뻗친 여자는 뭔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옆집 초인종 소리를 옆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그런데 없잖아. 언제나 있었으면서 항상 보고 있었으면서 확 죽여버리겠어! 꼭 죽이고 말겠어! 칼 들고 돌아온 여자는 흥분해서 마구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슬슬 겁에 질리는데요. 하지만 이 야속한 핸드폰은 갑자기 사정없이 진동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잔뜩 졸은 남자는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침대 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존나 어마하네. 이런 거는 좀 부금 써서 할 수 있겠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꿈에서 깰 때 물 먹는 소리, 놀란 소리, 겁에 질리는 소리. 이건 나중에 좀 준비 한번 해보자. 오케이.